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김해곡간입니다. 오늘 웃음대 어저께 내린 비의 영향으로 골짜기 말랐던 곳에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골짜기는 항상 습기가 유지되는 곳인데요. 저기 멀리에도 그렇고 이 가까이에도 그렇고 전호를 닮은 식물이 있습니다. 전호일까요? 가까이 가니 역시나 전호는 아닙니다.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이것도 전호를 닮았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 위쪽에도 있고요. 여기 바위 위에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긴 거는 흡사 전호를 닮았는데 가까이 왔더니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 식물은 최불암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먹을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유명해진 멜라초라고 부르는 현호색과의 두해살이풀 개불주머니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산개불주머니도 마찬가지로 멜라초라고 하면서 나물로 드시는데, 자, 이 식물 맛은 쓰고 떫고 성질은 차고 독이 있습니다. 프로토핀, 테트로히드라 팔마틴, 코리달린 이런 알칼로이드 물질이 들어있어서 약성도 조금 있습니다. 청열 해독, 소종하는 효능이 있어서 옴 진드기가 일으키는 전염성 피부병, 혈액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피부병인데 버짐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선창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편과 비슷한 진통 효과가 있다는데 100배도 아니고 100분의 1 정도 아편에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복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전부터 드시는 분들은 뭐 드셔도 탈이 없을 거예요.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먹어도 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방송에서는 분명히 이걸 채취해서 데친 후에 흐르는 물에다가 한 2-3일 우려내고 조리를 해서 먹었다고 분명히 방송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어떤 분은 이거를 삼겹살 먹을 때 그냥 뜯어서 위에다가 척척 얹어서 먹는다고 할 만큼 이 방송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잘못하면 뭐 생명의 위협은 가해지지 않겠지만 독초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하고요. 저는 가급적 드시지 말자는 방송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현호색과의 두해살이풀 개불주머니, 산개불주머니는 맛은 쓰고 떫고 성질은 차고 독이 있고 냄새도 고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데도 드셔야 되겠다면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드시고 싶은 분은 반드시 데친 후에 한 2-3일 우려내고 조리를 하시기 바라고, 그 외에는 안 드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식물들 많이 있지만 어떤 유튜버는 먹어도 된다, 어떤 유튜버는 먹지 말자, 이런 논란이 생길 때는 판단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독도 있고 맛도 역하고 하지만 꼭 드셔보시겠다고 하시면 그때는 반드시 데친 후에 다시 조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개불주머니입니다. 지금쯤 강원도 깊은 산에도 산개불주머니에는 여기에 꽃대가, 노란 꽃대가 달리거든요. 개불주머니, 산개불주머니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이니까 주의사항 꼭 지키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